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낙동강 부근에 9개의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을은 각각 총장이 다 지르고 있었는데, 9명의 총장들은 구간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구간들이 모여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홉 마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했다. 그때 갑자기 구지봉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구간은 황급히 달려 구지봉에 올라갔다. 그러나 누가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고 오로지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하늘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 하셨노라. 너희는 땅을 파면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리하면 곧 너희 왕을 만날 수 있으리라. 구간은 틀림없이 하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목소리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면서 시키는 대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그러자 하늘에서 붉은 줄이 서서히 내려왔다. 줄 끝에는 금빛 상자가 매달려 있었다. 구관은 금빛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뜻밖에도 그 속에는 6개의 황금알이 들어있었다. 구관은 6개의 황금알에 큰 절을 올리고 금빛 상자에 다시 넣어 구지봉을 내려왔다. 구관은 12일이 지나자 다시 금빛 상자를 열어보았다. 이럴 수가. 촌장들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자에는 6명의 아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6개의 황금알에서 잘생긴 6 남자아이가 나온 것이었다. 더 놀라운 일은 아이들이 며칠 만에 키가 쑥쑥 자라더니 금방 어른이 된 것이었다. 구관은 그중 제일 큰 아이 이름을 김수로라 지었다. 김수로는 아홉 마을들을 통합하여 6나라로 세우고 그중 한 나라를 금강가야로 이름을 짓고 왕이 되었다. 나머지 다섯 아이들도 자라 각각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왕이 되었다. 김수로 왕은 이 여섯 가야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 수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구관은 왕이 왕비를 맞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왕께서 왕위에 오른 지 7년이나 지났으나 아직 혼자 몸이시니 하루속히 왕비를 맞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라 안의 처녀들 중 훌륭한 처녀를 뽑아 왕비로 맞으십시오. 그러나 수로왕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었소. 그러니 마땅히 나의 배풀도 하늘이 정해줄 것이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얼마 뒤 수로왕은 구관 중 신귀관을 따로 불러 일렀다. 신귀관은 작은 배와 훌륭한 말을 준비해서 진해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시오. 그곳에 머물다가 범상치 않은 일이 생기거든 지체 없이 내게 알려주시오. 신귀관은 수로왕의 명령대로 길을 떠나 진해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 이르렀다. 며칠 뒤 서쪽 앞바다에서 범상치 않은 배 한 척을 발견했다. 배는 붉은 빛깔의 돛을 달고 주황색의 깃밭을 꽂은 채 천천히 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배가 무태에 다다르자 배 위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신귀관은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수로왕에게 돌아와 아뢰었다. 전하, 망상로에서 지켜보니 낯선 배가 당도하였습니다. 배의 모습은 범상치 않을 뿐더러 그 안의 사람들 행동거지 또한 정중하여 다가가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길 조짐이오. 그대는 얼른 목련나무로 만든 노를 싣고 개수나무 돗대를 달고 그들을 맞이해 오시오.
신기관과 다른 신하들은 즉시 해안으로 달려갔다. 전하께서 귀인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길을 열 터이니 어서 가시지요. 나는 허황옥이라 하오. 그대들의 뜻은 알겠으나 내가 그대들을 잘 모르고 그대의 왕 또한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함부로 길을 따라 나서겠소. 신귀관은 허황옥의 답을 수로왕에게 전했다. 그러자 수로왕은 신하들을 지켜 궁궐 아래 서남쪽에 손님을 맞을 임시 궁궐을 짓게 하였다. 수로왕은 친히 그곳에서 손님들을 기다렸다. 신하들은 다시 허황옥에게 달려가 수로왕의 뜻을 전했다. 그제야 허황옥은 배에서 내렸다. 그 뒤를 따라 많은 신하들이 온갖 보물을 함께 가지고 내렸다. 허황옥이 임시 궁궐에 가까이 다다르자 수로왕이 직접 마중을 나갔다. 허황옥은 수로왕에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이옵니다. 성은 허시라고 하고 이름은 황옥이옵니다. 나이는 16이지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밤 천재를 배웠는데 천재께서 가야국 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린 왕이니 공주를 보내 배필로 삼게 하라 하셨다. 그 말이 생생하여 돌아보니 꿈이었느니라. 그러시고는 공주는 서둘러 우리와 작별을 하고 가야국을 향하여 떠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왕도 입을 열었다. 나 역시 태어날 때부터 성스러운 데가 있어서 그대가 멀리서 올 줄 알고 있었소. 그동안 신하들이 배필을 맞으라 하였으나 마다하고 오랫동안 그대를 기다린 보람이 있구려. 두 사람은 신하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인을 했다. 수로왕은 지혜로운 왕비를 맞아 가야를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